네, 유나 씨, 네,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번 작품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나 또 하면서 느끼는 점 역시나 한번, 그리고 신지오 이스마엘과 또 어떤 점이 본인의 차별화 되는지 본인만의 매력,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뮤지컬 모비딕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챌린지예요. 네, 도전. 네. 뭐지? 연기는 제가 처음 해봐요. 연기 처음 해보고 뭐 대사 외우고 안무 하고 이런 거는 처음 해보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있는데, 음악까지 같이 하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SNS에다 많이 올려요. 지옥 훈련이라고.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못 해볼 것 같아서 정말, 네, 좋고요. 나이 더 들면 못 할 것 같아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네, 그리고 지호랑 저랑 다른 점은 일단 부모님이 다르고요. 같은 캐릭터인데 굉장히 겉을 보신 걸로 아시겠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지호는 이렇게 귀엽고 뭔가 소년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약간 좀 성장해서 어른 이스마엘, 의젓한 이스마엘 느낌. 저는 의젓해가지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에 따라서 골라서 보시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오비딕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